전북 경제가 해마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3% 경제라고 불리던 전북의 경제 비중이 이제는 2%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그치는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은 경기도 수원에 본사가 있는 삼성전자, 2위는 전남에 있는 한국전력, 3위는 서울에 있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전북에 본사가 있는 기업 중 매출 1위는 익산의 동우하인캠, 전국 순위는 257위였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2023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동우하인캠, 전북은행, 하림 등 8개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 530개, 경기도 171개였고 뒤를 이어 경남 38개, 경북과 충남 36개였는데 전북, 전남, 광주를 합해야 31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가치를 모두 더한 지역 내 총생산 GRDP를 지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경기도가 546조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 485조, 충남 128조 순입니다. 57조 7천억 원인 전북은 12위로 도지역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만 전북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중앙 집권적 어떤 경제 활동이나 여건 또 지역의 편중 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전북 경제의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는 5.1%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바라보고 있지만 전북은 거꾸로 11.8%나 감소했습니다. 국가경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북 수출은 이제 전국의 1.0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 이상의 증가를 했음에도 전북의 반도체 품목의 수출은 1.7% 정도 수준으로 비중이 미약해서 수출 확대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는. 생산력이 하락하고 수출과 소비, 인구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역성장을 지속하는 상황. 최근 들어 기업이 몰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충청 지역과 비교하면 전북은 수도권에서 멀다는 지리적 여건에 더해 2000년 이후 민선 자치 시대에도 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산업들이 이제 사양 산업이 돼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에는 그 산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국가 공통의 위기를 탓하기에는 전북 경제의 위축이 타 지역보다 유난히 더 빠르고 급격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